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앙의 가치성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갈 때 이 수장기를 지키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모아딤. 이 모아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세대의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 느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세 차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크게 나누어서는 일곱 가지 절기였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의 역사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이란 명절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절과 같은 명절입니다. 수장이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년의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두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추석이란 이 단어가요 뭐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만 전 참 아름다운 우리의 민속 절기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조상들이 1년의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풍요로운 이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두루두루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어쩌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 어쩌면 우리의 절기가 아닐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수장기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장기를 우리는 꼭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 거두는 기쁨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기쁨. 이스라엘이 망하여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지고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모든 절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의 것을 갖다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성경에는 옛것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약은 옛것이라고 새로운 신약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자들이 참 많죠. 근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와 함께 병행했기 때문에 형식화되면서 공적인 감사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에 많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청교도들에 의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외국에서
개들이 많이 왔죠. 그러면 개, 외국 개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름 보통 보면 메리, 월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메리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메리는요, 어젠가 이틀 전인가요? 영국 여왕이 소천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각국의 왕 대통령들이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영국 헨리 8세 첫째 딸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그녀가 37세의 왕위에 오르죠. 그때 프로테스탄트와 운하는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돌아가고죠. 개신교와 등을 지게 되는데 그때 1200명의 성직자를 파직시키고 286명의 개신교 성직자를 하행에 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의 메리라고 칭하여서 구제 사람들이 개 이름을 메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메리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개 보면 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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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그 이유가 그만큼 개 같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의미도요 이렇게 유래되어져 내려왔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곡식과 가시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원하는 껍데기 뿐인 차례상과 같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가 한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는데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사이 그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단단체가 있죠. 하여튼 그 사람들을 보면 신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것, 영혼을 많이 끄집어내는데 그 성경에 있는 진짜 기묘한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글로 다 만들어버려요. 추수꾼 참 좋습니다. 우린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단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기가 참 끄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따는 파수꾼이 되어지기, 추수꾼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를 모습이 추수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을 찾는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성은요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추수꾼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날에 이름이 농명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인간의 행복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입니다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과 우리는 충돌하는 겁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 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삶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지나쳐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비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어린 아이 사무엘의 입술에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지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선하신 결과를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어진 환경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통이 자신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작정하여 간구했습니다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의 병은 손수건만 스쳐 지나가도 고치면서 자신의 고질병은 평생을 안고 가는 이 모순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오지 않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무거운 짐 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영이 죽지 아니하게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약점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치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겸손의 덕을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번 아무 까닭도 모른 채 자녀 10명, 수많은 재산, 동방의 은이라고 하는 칭호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아내마저 자신을 버리고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얻은 것이니 회개하라고 하는 보편적 충고를 받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린 이 아픔 속에서 병든 육신의 죄를 덮어쓰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의 영성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위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하시기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추수의 계절 신앙의 가치성, 이 가치성을 씨앗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아름답게 뿌려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꾼으로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인격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열매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지금 그 영적 열매를 맺는 절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차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추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